저희가 해 먹어야 되는데 뭐 요리가 자신 있는 사람이 있다. 현실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음식을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자 여기는 일단은 뭐 푸띠님은 라면 어떤 라면이요? 어떤 라면? 왠지 콩나물 들어가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또 이제 볶음 라면. 푸띠님 짜장라면 좋아해요? 네. 저 짜장라면 잘 끓이는데. 혹시 그 훈이님은 어떤 음식 할 줄 아세요?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네 맞아요. 캐나다에서는 메이플 시럽. 그렇죠. 메이플 시럽은 그냥 팬케이크. 네 팬케이크. 팬케이크. 팬케이크 시간 맞으면 팬케이크. 아 하실 줄 아세요? 진짜 하실 줄 아는 걸 얘기해야 돼요. 진짜 할 줄 알아요. 아 그 약간 저 근데 개인적으로 브런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 후식으로 훈이 팬케이크 좀 되겠다. 아 10번 만족 사가지고. 팬케이크 후식으로요? 아, 내 아침에 하고 먹을까요? 후식으로 먹어요. 내가 백장도 구워드릴게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캐나다에 얼마 동안 계셨다 했죠? 5년이요. 네, 태어나서 5년인 거죠? 태어나서 5년. 5살 때 다시 한국에 오신. 네네. 아, 5년이면 꽤 오래 살다 오셨네. 성장기 5년은 또 다른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입맛 바꾸기가 좀 쉽지 않으셨어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한국 오실 때. 그래서 좀 맵긴 한데. 캐나다에서 그 한 음식만 먹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김치찜하고 김치찜. 김치찜. 지금은 가리는 음식 없으신데? 지금은 네, 일단 라면 싫어하고요. 라면. 네. 아 라면. 아 맞아. 푸띠님이랑 지금 약간 안 맞는데 벌써부터. 푸띠님이 좀 곤란하겠네요. 뭐 오늘부터 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오 잠깐. 적극적인 거예요 뭐야? 와 심쿵 포인트인데? 이거 그린라인 아닌가요? 옆에 앉아도 돼요? 청담동 곰돌이님은 어떤 요리? 저는 사실 그 한식 종류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한식 위주로 좀 이제 할 수 있어요. 잡채 뭐 이런 거. 잡채? 잡채 뭐? 잡채 빈대떡 이런 거. 빈대떡이요? 청국장. 청국장은 가능해요. 오 가능해요? 오. 궁중떡볶이 이런 거 아니야? 궁중떡볶이. 좀 기대하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긴 해요. 어떤 거? 뚝배기 파스타. 뚝배기 파스타. 한식입니다. 아, 뚝배기. 저 이 사람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아, 되게 갈대 같으시네요. 아, 그 원래 좀 근데 잘 돌아온 거 같아요. 예, 원래 좀 그래요. 네, 아... 저는 주모씨님을 한번. 자신 있는 라면이 뭐라고 했죠? 열라면, 신라면, 뭐 사실 뭐 다 자신 있어요. 그래도 아까 국물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으니까. 일단은 신라면 부숴 먹는다 해서. 아, 뭐 존중해야 돼. 아. 근데 부숴 먹는 걸로 다섯 봉지쯤 또 좀 낭비 같긴 한데. 끓여 먹어야지. 끓여 먹는 걸로 해서. 신라면, 그리고... 혹시 매운 거 잘 드세요? 아, 매운 거 저는 항상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 매운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오징어 짬뽕? 오징어 짬뽕? 오짬? 나쁘진 않은데 사실 전 제일 좋아하는 라면 신라면 블랙이긴 해요. 아 블랙으로? 너? 아니 블랙 라면 열라면. 아 근데 블랙이 나쁘진 않아요. 아니 저도 좋아요. 그러면 이걸 버리고 블랙으로 갈까요? 블랙으로 가죠. 블랙으로. 푸띠님은 네 개인 블랙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네 뭐 좋아요. 아. 되게 매력을 흘리시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희 혹시 뿌띠님 또 어디 가셨죠? 그 뿌띠님 자꾸 게임플 하시면 네 좀 챙겨주고 싶게 하네 자꾸 뿌띠님 어 고춧가루 여기 있다 제일 작은 거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맛으로 할게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장을 많이 보세요? 아 그럼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 되게 자주 오시네 라면 재료를 갖고 오셨네요 라면 재료 아 뿌띠님 근데 저희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폭죽놀이 같은 거 좋아해요? 폭죽놀이요? 네 폭죽놀이 이따 잘래요? 둘이서만? 다 알겠죠? 이제 고기를 사면 됩니다 저는 삼겹살로 갈 거예요 고기는 저쪽에 저기 저쪽? 어 저기 아니야? 응 여기 뒤쪽에 어 부대님 부대님 아 미안해요? 부대님 아 보통 근데 예. 주변에서 예. 자꾸 어디 가지 말고 옆에 붙어 있으란 말 자주 들어요 혹시? 저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양주? 아 깔루아가 진짜 맛있고 아 깔루아 진짜 맛있긴 하죠 우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맛있긴 하죠 자 안 먹어봐서요 깔루아 경험해볼까요? 27,000원이긴 한데 경험해봐요 오케이 그럼요 우유도 이따 하나 사야겠네요 네 우유를 얼음도 사면 되겠다 혹시 뿌띠님 예 네. 우유 한번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아 오케이 네. 어떤 우유 가져오세요? 그냥 흰 우유면 될 것 같아요 어, 오실 때 혹시 얼음도 어 네 삼겹살이 되게 많네요 등심도 있네요 잠시만 제육하신다고 아, 네. 아 근데 저는 삼겹살 제육을 할 거라서 좀 다를 거예요 제가 먹던 거랑 이런 돼지 미전지 아 이게 제육볶음용 아마 그게 맞긴 한데 네. 삼겹살로 해야 기름이 더 나오거든요 아 더 많은 기름이 있는 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4인분 4인분이면 얼마나 먹어야 돼? 제가 4인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한 2인분 될 테니까 이게 살까요? 2개 정도만 살까요? 네 좋아요 좀 적으니까 하나만 더 살게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적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라면 먹고 이것보다는 단백질 많이 먹는 게 나으니까 잘 먹는 거 좋아요 평소에 좀 식욕이 있으세요? 저요? 네. 아, 저는 많이 못 먹는데 아,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먹는 거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저도 같은 바였어요 네 뭐 이미 그 생각이 나갔는데 그냥 모르겠고 저는 네 어떤 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물어보고 싶었고 아 예. 네. 네.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게 좀 아까부터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 맴돌으셨어요? 네 아 뭐 저에게 좀 약간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아 그건 좀 대화를 섞어봐야 할 것 같고 아 네네네 아, 오세요, 오세요. 들어오시면? 오세요. 아, 저 뒤에 헬멧까지만. 아, 헬멧, 아, 같이 얘기해 주실래요? 아, 그 물 좀 드실래요? 네, 아, 저기 그 누구냐, 그 찌찌기? 네, 네. 찌기님 그 너무 재미가 피곤해 보이죠?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찌기님이 말씀해 주셨죠? 찌기님 눈 감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디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조금 대화하다가 턱 막히는 부분이 좀 생기긴 하는데 혜리님은 아까 이제 되게 초고음의 곡을 부르셨다 보니까 아 맞죠 뭔가 락을 추구하시나 아니면은 아직은 탐색 중이었거든요 혜리님 사실 아까 제가 불렀던 건 처음 도전해보는 장르를 아 첫 만남인데 이제 그런 확실히 임팩트가 있긴 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평소엔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진 않고 힙합이나 힙합 아, EDM 오~ EDM 요즘에 일렉 장르 굉장히 많이 듣고 아, EDM 오~ 네. 굉장히 반전인데요? 그래서 살짝 몸을 막 신나서 못 가누는 듯한 그런 느낌의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그럼 춤도 추게 되고 네 맞아요 춤추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냥 뭐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그냥 쫄래쫄래 그 정도 아 그 정도 이 캐나다 했을 때 이런 분들이 또 힘쓰시니까 아, 5살에 학교 다니셨어요? 네. 아. 아. 역시 조기 교육이. 발육이 빨랐어서. 아, 조기 입학을 하신 거예요? 네, 조기 입학을. 아. 캥거루도 혹시 보셨는지? 캥거루?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많이 봤던 기억이. 아, 저 캐나다 있을 때 캥거루를 묵어가지고. 아, 캥거루요? 호주. 캐나다에도
킹글로가 있나? 맞아, 킹글이 있을 거야. 있긴 할 거예요. 아, 있긴 해요? 네, 듣긴 했는데 얼핏 기억나는 게 저도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건데 캐나다에서 이제 캥거루 이제 주머니 들어가려다가 오늘 그 좀 두 분 좀 무리수를 많이 두신 듯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필요가 어디까지 약간 일단 뭐 그 네. 컨셉은 컨셉이다 보니까 그 강을 건너시면 제가 그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강을 건너시면 제 팔에 다 제 팔이 고무고무 졸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찌기님은 지금 배제당하고 있는 건가요? 찌기님은 뭔가 찌기 민 감고 있을 것 같은데 혼자 둘이 좀 얘기를 하세요. 제가 찌기님이랑 네 한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 무슨 일로 철수님 에 왜 이렇게 또 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신지 아 아닙니다 혹시 한숨 자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살짝 잤어요. 아 정말요? 아 이게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맞아요. 기운이 빨리더라고요. 뭐 어떻게 뭐 생각이 뭐 좀 추려지셨어요 하지만 아직 이제 좀 아 저요? 네. 아 이제 뭐 차츰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아, 그렇죠. 사실 지금 사실 지금의 마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아 뭐 얘기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라따뚜이님이랑 둘이 얘기하고 있다가 후디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집중하셨어요. 네. 사실 저기 좀 대화하는데 좀 어지러워가지고 둘이 계속 컨셉에 지배당해가지고 강을 건너더라고요. 네. 아 너무 네. 갔구나. 그래서 그 강을 넘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어쨌든 이제 둘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 후니님은 EDM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던데. 야, 요즘 뭐 일렉 이런 거 많이 듣는다고. 아 EDM. 네 힙합 EDM 이런 거 많이 들으신다고. 어. 전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뭐 방금까지 뭐 어디에도 불러놓고 갑자기 EDM. 처음 도전해보는 무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디에도? 예. 네. 아 근데 후니님은 뭐 에너지가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네 의외의 조합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찌기님이 라타뚜이님이랑 하는 막 그러하는 그런 아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의외의 조합이니까 아, 오늘 살짝 보니까 살짝 컨디션이 안 좋긴 한데 라타뚜이님 아 오늘 컨디션 많이 안 좋던데 네, 첫인상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어요 오늘 네 아 아까는 진짜 오늘 폼이 살짝 안 좋으셔가지고 아 근데 둘은 뭘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볼 땐 저기서 둘이 얘기하는 거 쓸 거 20% 봅니다. 그렇게 하나. 오. 혹시 뚜이님 예. 아, 뭐 하고 계신가요? 아니, 대화하고 뭐 있어요. 스몰 토크? 아, 같이 해도 될까요? 아, 그러면 그 귀가 빨개지셨는데 뭐 하고 오신 거예요? 예. 귀가 굉장히 빨개지셨는데 아, 뭐 하고 오신 거예요? 아, 좀 덥더라고요. 예. 다들 후디님이랑 예. 대화를 나눠 봤는데 후디님은 뭐 후디님은 잠깐 위에서 쉬고 계신다 하셔 가지고 한 시간을 갔는데. 네, 네. 아. 그 MBTI가 I래요. 아, 그래서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혹시 진짜 물어봐도 돼요? 선곡의 이유가 혹시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뭘 해야 재밌게 융화될 수 있을까 하고 선곡을 아직 못하는 상황에 이제 그 청담동 곰돌이님께서 저를 지목을 하신 바람에 아. 그 분위기에 못 이끌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급한 없이 선택을 아, 안 돼! 하고 한 거죠. 근데 사실 재밌는 거 하려고 하기보다 아 근데 첫 곡이 첫 뭐냐 첫 선곡이 저희한테 살짝 까이셨잖아요. 돈을 심하시려다가 그 살짝 까이셨잖아요. 그 빌드업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곡이 그거였구나. 익숙한 노래 부르자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아. 주모 씨께서 네. 제발 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람에 아, 어떡하지? 하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네. 그 우리는 식구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연한 적이 있어요. 네. 아, 네. 근데 거기에서 불렀던 노래가 메림인데 그게 생각나서 불렀는데 이제 아. 그렇게 잠을 청하실 쯤으로 몰랐죠. 네. 아. 오. 방금 마무리 미소까지 약간 완벽했는데. 오 뭐야 되게 빨리 오셨네. 어. 어 도와드릴까요?
아, 지금 운동 중이에요. 지금 운동 중이에요. 지금 운동 중. 운동 중이시구나. 아, 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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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이 나오셨네. 아, 그래도 배불리 먹어야 되니까. 네. 일단 먼저 사죄 드리자면 마시멜로는 저희가 못 찾았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마시멜로가 없어요?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어요. 마시멜로랑 스케저가. 아, 고생했어요. 고생. 마시멜로. 아, 네, 네. 괜찮아요. 마시멜로요. 마시멜로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세근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셋이 구면이신 아니, 처음